분들한테 새벽 기도를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건지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사람이 이제 행복 또는 이제 이렇게 부유함, 넉넉함, 이렇게 빈곤하지 않으려면 꼭 갖춰야 될게 있어요. 부지런함이죠. 일단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일당이 나오니까, 부지런하면 일당이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부지런함만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부지런함의 가치가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세 배가 될수 있고, 네 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리석으면 부지런한 것에 반토막, 반의 반토막 받게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의 지혜 이런 것을 키워야지 이게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세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경제 생활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친척이나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나는 다 이제 직업도 없는데 무슨 부자를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죠.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부지런함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밥값을 할수 있는 밥 뭐지? 이렇게 일당을 할수 있는,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노동력이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지혜에 달려 있는데,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냐? 이건 뭐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고, 기도를 하고, 여기 이렇게 졸면서 있더라도, 고뇌하고 고민하잖아요. 졸면서 있더라도. 그래서 이 지혜의 정도를 우리가 많이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죠. 그래서 사시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한데 새벽 기도가 더 이렇게 다른 기도보다 더 부자가 될수 있는 이유가 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지런함에 나의 지혜가 부지런함을 자꾸 쪼아줘. 부지런함을 자꾸 이제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는 거죠. 반죽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그런 부지런함의 정도가 더 좋은 양질이 되는 거죠. 부지런함에 걸음을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지런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니까. 지혜로움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좋은 말씀 듣고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우리 관운이라고 있잖아요. 관운. 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제 소속돼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다. 뭐 이렇게 왜그 관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 내가 일한 만큼. 그런 것이 이제 관운이 있으면 대기업에 들어가든지 공기업에 들어가든지 국가직에 들어가든지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관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관운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 관을 어떻게 세우냐? 부처님께 정말 절대적으로 귀하면 관을 세우는 거야. 우리가 관이라는 거는 내 목숨을 쥐고 흔드는 거거든요. 국가가 내 목숨을 쥐고 흔들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내 목숨을 쥐고 흔들잖아. 밥줄을 쥐고 흔들잖아, 이게. 그래서 관이 굳건하고 훌륭한 관이라는 것은 국가직 고위직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이렇게 부장, 위에 이사, 뭐 이렇게 사장까지 올라간다는 게그 관이 좋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뭐 지금 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께 지신기명례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기명례를 하면 관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관이. 그래서 나 자신이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 식구가 돼서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보이지 않게 내려주시는 이것이 있게 되죠. 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부처님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상관이 없는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부처님한테 계속 절하고 내 몸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자꾸 그러면 관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뭐 이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만 있어도 되지만 그래도 더 효과적이려면 좋은 결과가 나야 돼. 목표가 이제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요. 기도만 하고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 절만 하고 해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소원을 말하라는 게 그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소원을 말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소원을 말하겠어요? 성불하게 해달라고. 성불하게.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우리 항상 그렇게 발언을 세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속세에 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우리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재화가 있어야지. 가정 형편이 넉넉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성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간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뜻을 간절하게 이렇게 세우면 거기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떤 뭐 돈을 얼마큼 벌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를 하려면 판촉 행위를 잘해야 되잖아요. 성격이 기도하는 사람은 판촉 행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이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럴 때 뜻을 탁 세워서 하면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Do you understand? 네. 성불하세요.